모델은 진행과 상관없이 다 진 내리 차량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뜨겁네. 와.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울 때 아니에요? 맞아. 아, 선글라스 껴야겠다 이제. 껴야 돼요. 가방 없으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마감했다 이제. 우스타라는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사막이고요. 다들 사막이라고 하면 모래만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대부분의 사막은 이렇게 암석이나 자갈로 구성된 약간의 특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부는 다 사구인데 이건 모래라 너무 소프트해서 차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차를 도함을 받을 수 없고 걸어서 통과해야 됩니다. 점심에 그러면 타코 사야 되나? 맛있겠다. 야, 여기 뜨거운 물 됐어. 어? It's good. 근데 뜨거운 거야. 괜찮네. 응, 무슨 차 같다, 차. 어, 낙타 온다. 한살남 말라쿠.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다. 야, 낙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어, 가. 자, 우리 낙타. 내 말인데? 아, 되게 생겼네. 야, 그게. 빅. 500 깜짝이야. 500 깜짝이야. 500 아우 깜짝이야. 500. 아, 승질 났다. 오케이. 옳지. 지금 거리 재게요. 딱. 오케이. 자, 출발했죠? 어, 예. 북쪽이 저쪽이. 어, 일단 날씨는 43도고 습도는 기분 나빠. 0도예요. 0%. 로.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시작 좀 여기잖아요. 여기야.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요 돌산을 얘기하는 거거든. 되게. 예. 네. 그렇지. 어. 우리 지금 직진해서 가겠네. 쭉 직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지? 우리 시간이 지금 1시거든. 네. 네. 첫 번째. 일단은 2시간 걸을까요, 형님? 2시간 해볼까요? 해봅시다. 해보다가 테스트를 좀 해보자고. 첫날이니까 갈 수 있는지를 보겠어. 어떻게? 대장님 잘 부탁드리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치지 말고. 예.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와. 확실히 모래가 힘들다. 오. 네. 와, 머리 부글 꺼진다. 와, 모래 장난 아닌데. 한 걸음에. 야, 진짜 위쪽보단 위쪽이 낫다. 에? 여기가 좀 괜찮아. 아, 모래보다는 훨씬 돌이 낫겠다. 어. 맞죠? 모래 걷다가 돌아오니까 완전 편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43도. 와, 대박이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네. 네. 그게 물집 잡힌다. 야,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와.
와우. 야, 이 데미지 있네. 오르막 모래. 예? 제가 평발이거든요. 아이고. 아,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발이 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와, 진짜 확실히 힘들어. 발 안쪽이 엄청 힘들어. 아, 걸을 때? 예. 오래 걸으면. 일단 지금 초반이라서 돌 위에도 올라가 보고 모래도 밟아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풀들이 오. 있는 곳을 밟아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게 흘러내린 곳은 미끄러져. 이렇게 쭉 늘어요. 근데 이렇게 물결이 쳐져 있는 데는 괜찮아요. 딱딱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풀이 많은 곳을 한번 가봐서 거긴 어떤지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때? 예? 바닥이 좀 어때? 지금 모래도 딱딱하고 좋은데요. 어. 푸부 안 들어가고 여기는. 근데 아까 형이 얘기하신 대로 물결 있는 데가 그렇지. 바닥해가지고 훨씬 더 걷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가 물결도 많이 있고. 야, 나는 진짜 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나 햇빛 알레르기도 있거든. 알러지요? 튼튼하면 안 되겠다. 나 완전 다 뒤집어져. 완전 건지럽고 하지 않니? 그렇잖아요. 난리 나지. 지금 얼마나 걸었어? 그냥 살짝 느낌만 봤어. 형님, 내가 아직 뭐 얼마 걷지도 않았어. 형님, 내가 너. 태현이 형. 여기 있어, 이쪽에 있어. 우리 훨씬 앞서갔어. 아, 여기 있구나. 그냥 봐봐, 야, 느낌만. 지금 얼마 걸었냐고요? 한 300m? 400m. 400m? 좋아, 많이 걸었네. 우리는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향해서 갈 거야. 어디요? 직진. 저 직진. 오케이. 지금 400m.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할까? 아니요. 그래. 제가 평발이거든요. 이 형님 나 왔노? 앞서갔어. 아, 여기 있구나. 지금 400m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할까? 야, 400m면 벌써 항상 평균적으로 생각하거든, 나는. 100분의 1 왔어. 80분의 1. 오늘 10분의 1. 탐험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를... 그렇지.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잡은 거야. 이게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맞죠? 계속 재미있는 얘기하고. 그렇지. 네. 근데 재미있는 얘기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 아, 전 괜찮아요. 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서 형이 듣는 거 귀찮아 말 안 하시면 우리는 완전 좋아하지. 아, 그래요? 오케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말이 없어졌어. 아, 괜찮습니다. 말이 부쩍 없어졌어. 저요? 어.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해. 네. 와. 어깨 땀 바로 차네, 정민아. 와. Sunshine when she's gone. Not warm when she's. 한 걸음이 힘드네. 이게 수축까지니까. 거기가 특히 잘 빠져. 여기 바퀴 있는 데가 많이 빠지더라고. No sunshine when she's gone.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d I know. 가장 더울 때 가는 거라서 심할 때 가면 더 좋을 거야. 오히려 처음에 약간 이렇게 좀 힘들게 해야. 그렇지. 맞아. 더 괜찮은 상황에서 힘이 난다고. 그렇지. 내일 한 20km 뛸까요? 막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그래. 일단 가 봐서 또 뭐 하려고. 계속해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추억이 후에 그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될 것 같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간 도착하겠지. 오, 여기 빠진다. 와, 차기다, 차기다. 여기 빠진다. 와, 차기다. 차기다, 이거. 안 갈래, 그걸로. 돌아와. 아이고야.
밟아 내려 밟아. Many miles away from home. Steps are difficult. I'm exhausted. But I did not fall. 배드민 노래 본다. 모래! 모래바람! 애들 똥 싼다. 똥 싸는 건데, 얼마나 힘들면. 예? 야, 선배, 너도 가면서 똥 싸. 괜찮네. 뭐, 쟤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싸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게, 2km 좀 안 돼. 아, 진짜? 우리가 쳐서 돌아서 그래, 이렇게. 식사를 안 가고. 새우 괜찮니? 아, 너 왜 왔지라, 여기를? 부쩍 말이 없어졌어. 아, 여기 왜 왔을까요? 아, 왜 왔을까? 어. 여기가 어딘가. 아침에 봤어. 아, 몸이. 아, 와요. 와요. Good. 자, 아, 또 현지 음식 처음 먹어보네. 커피도 있다. 커피. 아이스 커피 하나 마시. 라스 들어 딱 때리고. 그래, 좋아, 좋아. 어. 몇 시 팔아? Hello. Hello. Hi. Thank you. Hello. 오, 좋아. 이런데 커리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근데 볶음밥에 이게 닭이 한 마리 있어. 아,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거. 요거는, 요게 현지 좀 새로운 느낌의. 커리 하나? 커리 하나, 요거. 130번. 새우, 새우. 유명하대요, 커리. 네. 이거는 볶음밥이고, 이거는 흰밥이고 먹은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시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맛있겠네. 피피력. 어? 이거 아쉽다. 뭐야, 이거? 되게 많아. 야, 양이 너무 많아. 하나, 하나, 하나. 위, 라이스 하나인데, 이거. 아, 또 뭐가 나왔어. 와, 너무 맛있어. 여기, 여기 스프. 와, 또 망고 수입식이네. 어, 왔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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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와, 땡큐. 아, 마, 마지막. 시원한 거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물을 확보해야 돼. 물. 알았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수. 네, 물.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 과일이 맛있나 봐. 어, 맛있어. 어, 맛있대. 아, 너무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와. 밥은 먹을만 하니? 아, 밥 맛있어요. 이거는 아. 카레는 또 약간 다르네. 느낌이. 아, 주스 굿, 주스 굿. 쓰러집니다. 9시 20분. 응? 이제 가야겠네요. 아, 주무시다. 아니야. 전혀 문제 없어. 먹어. 먹으면 아. 날개는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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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찍어 먹어, 이상하면. 아니야, 다 쳐다보고 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1시간 정도 차 타고 하니까 그러면 9시, 10시 20분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잖아. 물 사고? 바나나랑 좀 해야 되고, 바나나 좀 해야 되고. 가볼까? 가시죠. 아, 근데 이게 왜 이걸 놓지 못하겠지? 어, 먹어. 아니, 천천히 싸까 얘? 싸까? 난. 난 싸요? 됐어. 아, 빨리 말하면 싸고 할게. 됐어. 아니.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물 챙겨야 돼. 네? 물 사야 되죠. 어, 물 챙기고 물, 다음 날 누룽지. 어, 좋네. 딱딱한 걸 사. 물른 거 말고. 물은 거 말고 딱딱한 거.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면 충분해. 하나 합시다. 사과. 어, 사과도 우리 닦아서 일단. 먹으면 되거든. 그게 수분이랑 비타민이랑 되니까. 사과나 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아, 우리. 정리보로 하면 되죠, 뭐.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학교 아니지? 귀엽다. 하나? 조금 두 개에서 날아가시면 돼요. 다 됐니? 네, 마지막 탄산입니다. 오, 탄산 좋아. 탄산. 이것도 양이 많아. 또 많네요, 또 많아. 이 사람 안 타죠, 이게? 숫자 제가 듣게 하네요. 햇빛이 뜨거워. 가다가 그늘 좋은데 그래 좀 좀 쉴까? 그늘 좋은데 좀 많겠는데 10분이 아니라 좀 더 쉬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네. 어설프게 걷는 것보다 한 2시간 쉬고 그때 한 5시쯤에 쫙 걷는 게 어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시간 쉰단 말이야.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살짝. 네. 네. 충분히 쉬어주고 그다음에 뭘 좀 먹어준 다음에 가는 것도 방법이야. 바짝 걷고 나서 저녁에 텐트 치고 나서 천천히 밥 먹어도 되잖아. 그게 낫겠지? 예. 그러죠. 근데 얘기하기 싫지? 아니 지금 막 혼미야 정신. 파리가 붙었다는 머리. 야 이거 세다 세. 세다. 생각보다 많이 세다. 대장님 좀 누워 있겠습니다. 누워야지. 폐요. 아니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빼서. 그래 2시간 있을 거면 폐자. 눕는 거랑 안 눕는 거 차이가 많이 커. 아유, 바람이 많이 분다. 잠깐만. 거기 서 있어도 돼 그냥. 아이 너다가 진다 맞겠다 이거. 정남이 최고다 이거. 아, 완전 달라요. 야 이게 뭐냐 진짜. 나뭇가지를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펑크나면 어떻게? 이게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다 짐승들이 못 먹게 하려고 가시가 있어요. 가시 있다. 네, 타이어도 펑크내거든요. 우와 밑에 봐봐 가시 나무인데. 치우고 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지? 그게 맞는 얘기다. 가시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밟았어. 발이 시원하네. 바람이 많이 분다. 이 바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성남아, 다시 한번 고맙다. 이거 성남아 최고야. 이건 완벽하다, 완벽해. 진짜 최고다, 최고. 성남아 최고야, 이거. 잘생겼네, 와. 바람 터졌다 터졌다 이거 터졌지 터졌다 아 터졌다 이거 터졌 같은데 안 터졌어 구멍이 안 터졌어 구멍이 발이야 야 너 맨발로 다니지 마 여기 다 가시야 가시 맛이야 발바닥 찢어져요 오 오이다 아 오래 오인지 아 나 찔렸다 바닥에 에이고 보건 담당 그래서 검은색 피가 안 나오는 거 보면 건강한 거죠? 네. 빨간 피 궁금해 허니 우리가 지금이 이 체력적으로 되게 지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 그 과일이나 바나나 오이 같은 거 지금 좀 먹어줘 볼까? 저 그 바나나 사과 좀 먹을까요? 그래 바나나 사과 왜? 성남이 끌렸대요. 어디에? 아, 맨발로 다녔어? 가져가다가. 어디 찔렸어? 여기가 좀 찔렸어. 아이고. 빨리 진짜 다치면 안 되는데. 아씨. 발이 찔려가지고. 야, 맨발로 다니면 어떡해? 야, 맨발로 다니면 어떡해? 예, 슬슬 쩌리 신고 있는데. 나무가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가을 두고 다이 두고 왔어. 아 뜨겁다. 아 따거라. 아 따거라. 아 갈증 많이 나네. 갈증 나? 예. 볼륨 좋게. 좀 하고. 뭘 줄까? 포크레스를 줄까? 어
어이없이 다 어이없이 이래 건데. 양말 신고. 어, 형님. 어이구. 야. 와, 대박. 신호대요, 진짜. 얘도 나갔어, 좀 아까. 막았어, 거기. 그만. 발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다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직사광선 쓰지 마시고 네. 어떻게든지 그늘에게서 직사광선을 쐬면 모자가 있어도 네. 온도가 올라가요, 체온이. 알겠습니다. 네.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 와, 안 되겠다. 모래밭이라는 게 문제야. 이게 박을 수가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때 바람 때문에 방법이 없어. 우리 이거 못 쓰는 거야? 이거 밤에 지금은 못 쓰. 밤에도 못 쓰는 거야? 바람 불면 못 쓰. 그럼 텐트 밤에 텐트 칠 때도 힘들 거야. 형사 왔어요. 괜찮으시죠? 예. 조심 좀. 갑자기 움직이지 마. 제가 가시 찔면 또 다칩니다. 열은 심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뭐 시원한데 가서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직사광선에서 걸을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몇 시에요, 형? 지금 내일 한 20분 됐을까요? 야, 그럼 이제 걸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 일단은 볼일 다 보고, 혹시 모르니까, 뭐, 에너지바 같은 것도 좀 먹고, 가봅시다. 넘어오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아, 다행인 거는 여러분, 38도도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올드럭 가장 높은 35.7도까지 36도, 1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지보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38도로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와, 네. 아까 33도였죠? 43도. 43도면 많이, 엄청 큰 거야.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우리가 갈 방향은 이쪽입니다. 서호 벌판. 네. 네. 아무것도 없는 곳. 우리가 갈 방향 저기예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그 바람막이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텐트는 저기 돌산 밑에 바람이 좀 덜 부는 곳에 치는 게 어떨까? 오케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산쪽으로요? 돌산을 돌산 끼고? 끼고 걷는 걸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바람이 다행히 뒤에서 부니까 좀 약간 쉬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오케이. 걸로 갑시다. 태양이 아까는 네네네. 진짜 덥다. 확실히 다르다. 와, 아까는 막 진짜 막 얼굴 막 자기야 5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확실히 온도가 떨어지니까 훨씬 낫네. 2시간 걸으시겠죠? 2시간 걸어야죠. 한번 걸어보자. 2시간은. 지금 거의 황금 시간대인데 지금 아침 빼고 맞죠 지금이? 그렇지. 2시간 걸으면 6시 반이면 해 떨어졌어. 여기서 절로 직진 일단 해보자. 저기 네. 큰 나무 있지? 태양을 등지고 걷다 보면 끝없는 잠깐만 이거 돌 봐봐. 에? 돌이 뭔데요? 화석 아닙니까? 몰라 모양 봐봐. 화석인데. 와. 뭐 이렇게 생겼냐? 이거 무슨 플라스틱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 소리. 맞네. 와 뭐지? 근데 모양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 넣어놓을까? 화석 아닙니까? 세호야 가방에 넣어줄까? 아니야 괜찮아요. 가방에 넣어줘. 형님. 어? 넣어줘. 너 지금 내 손에 돌 있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조언이 나오면 있을까? 여기가 자체. 뭐야? 아,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세호. 왜? 야, 그런 거 좀 혼자 있어. 인도한 지나가리. 그런 거 좀 혼자 있어. 인도한 지나가리. 혼자 있어. 아니, 근데 멘트가 아까랑 비슷비슷해. 그건 기록하라고 한 게 아니야. 어? 어디, 네가 지금 어디 지금 갇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현이 형이 많이 예민해졌다. 그래도 우리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형의 예민함을 풀어줘야지. 하나만의 세호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니까 좋다. 아까 막판에는 말이 거의 없어서 그때는 쓰레기집 직전이었어요. 걱정이었거든. 회장님, 네. 지금 갑자기 컨디션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노래 부르네. 노래 나와서 뭐 엄청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뛰어가봐. 안 돼. 힘들어. 지금 컨디션 어때? 지금 갑자기 급 조절이었어. 맞춰야 돼. 네 발 뛰었어. 1km 지금. 아 진짜? 우리 쉬고 나서부터? 야, 20분 만에 1km. 20분 안 됐어. 17분 만에 1km. 머리 벗어 벗어. 좋아. 시원해. 전혀 떠이가 없어. 맞지? 그림자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아 근데 진짜 그림은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거. 그러네. 언제 와보겠노? 진짜 막 약간 막 좀 뭉클해요. 느낌 있네. 이시알라 옛날에 여행한 이시알라의 한 장면 같다. 와 좋네. 미라. 응? 미라 미라. 미라 미라. 우와 여기 푹푹 들어간다. 야 진짜 사막이구나. 아. 야 저 낙타 그림이 너무 웃긴다. 분명히 TV에서 봤던 그림인데 내 눈앞에 보이는 참. 아 무덤이다 무덤. 여기 무덤이야. 아 무덤. 오케이 오케이. 신성한 무덤, 곳이야. 무덤. 사막에 무덤이 있어? 아니 여기 사막에 대 무덤이냐? 근데 우리 탐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도전? 도전. 나는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항상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 그렇지. 계획대로 되고 싶고. 근데 잘 안 되지. 근데 참 보면은 계획대로 된 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없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좀 더 기분이 좋은? 저는 태훈이 형 얘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막 욕심이 많았는데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자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약간 욕심을 안 내봤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기회들이 또 오더라고요. 좀 희한하게. 희한하지? 나도 만변이가 되게 잘 돼. 뭐든지 욕심이 결국은 그러니까. 다 팔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형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무 옆은 아닌 것 같았고 이 밑층이 맞는 것 같아. 아 이러는데요? 요 정도 어디인가 해서 저기 절벽 밑에쯤 가면 저기면 바람 막아줄 것 같은데. 그럼 저쪽 절벽을 향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야, 여기도 절경이다. 와, 여기 특이하네. 그러니까 모양이. 와, 구멍이 이거 뭐 도마뱀 산 구멍이 없다. 뭐가 있는 거야 있기는 분명히. 구멍이 있으니까 죠. 야, 구멍이. 불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게 얼마나 된 거야 형님? 이게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한 7억 년에서 8억 년 정도 된 것들입니다. 와 그림 봐봐. 예.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있겠는데요. 그렇지. 형님. 그렇지. 이 안에. 너 대표적으로 화석 아는 거 이름 좀 얘기해봐. 화석 많죠? 뭐? 첫 번째. 그거. 뭐? 그 달팽이 하신 게 뭐였지? 아시 봐라. 암.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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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암모나. 암모나이트. 오케이, 정답. 그 다음에 또 삼삽. 삼엽충. 그렇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다, 이제. Thank you.
잠깐만 이거 돌 봐봐. 이거 무슨 플라스틱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봐봐. 주광 봐봐. 몇 층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벽 아니에요 이거는? 벽 타일? 너무 다양하지?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써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여기다. 여기 넘어가 좋겠는데? 야 넘어가 저 평평한 데 있다 저기. 저 뒤에 좋다. 뒤에 좋다. 오케이.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좀 많이 끼워졌지? 어? 안 이거는 사부로에서 쫙 펴줄게. 그럼 대장님 돌도 들 있고. 외쳐주시죠. 뭐라고? 여기가 우리의 첫째 날 웨이스 캠프다. 거기가 어딘데? 아 대망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선정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로 여기입니다. 예! 보이게. 와! 거기가 어딘데? 스태프들이 훨씬 좋아해. 너무 좋아한다. 거기가!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야, 힘들어, 사람들. 지금 요거 정리, 요거는 지금 하러 가자 그러면. 붙여서. 오. 아니 됐어요. 좋아. 그 내용물이 들어갈 것도 파긴 파야 돼. 이거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어디서 쓰던 건데 이거요? 원래 쓰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썼어 이거를? 새거 아닌 것 같은데. 새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 만약에 주면 이렇게 저기 밑에만 파놓으면 너무 편해요. 그러네. 진짜로 편하네. 이거 한 번만 씌워. 이거 한 번만. 잡는 거. 딱 이제 해서. 자. 사람 있어요. 네. 다 됐나요? 근데 이게 다 됐나요? 딱 말파겠다. 예, 됐습니다. 앉아봐봐 너도. 편하나? 좋아. 오, 편하네요. 아, 좋아. 오. 핸드 텐트 슬 합시다. 오케이. 너무 얻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텐트죠, 형님. 까보자. 와, 텐트 이거. 딱 펴봐. 이게 바닥에 깔릴 거야. 당길 필요 없어 이거는. 네, 안 당겨요. 적당한 선에서 고정하면 돼. 밑으로만 잡는 거 살짝만 박아놔. 이거 펴보자. 이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갖고 와봐. 이제 대각선으로 넣을 거야. 이쪽 이쪽에서부터 쭉쭉 밀어. 오케이. 좀 더. 오케이. 다음. 이제요. 아우츠 모양 나온다. 나 이제 밥을 이제 슬 할까? 밥 해야지. 비빔면 하고 골뱅이 챙기고. 오케이 캠 되겠다. 물 부어야 됩니다. 물. 근데 물 이게 잡고 있어야겠다. 이거 넘어지겠다 잘못하면. 바닥을 함부로 가지고 최대한 평평해야 될 것 같은데. 뚜껑을 뒤에 박고 위에 올린다. 좋은 생각이다. 야 너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 평평히 다져가지고 그렇지. 예. 그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움직인다, 저.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사이가 움직이네. 와, 이거 뭐고, 이거? 엄청 많아. 이야. 훌륭하다. 이거 파는 거 같은데, 형님, 이거. 여기다, 형님. 여기로 갈까요? 와, 이거 파는 거 같은데. 오. 야, 움직여, 이제. 여기 되게 평평하고 좋다.
아, 네, 딱 됐네. 네. 어. 다시 한번 불 붙이자. 네. 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불이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비빔면 4개 소스 4개 쓰시고요. 이 골뱅이를 따로 먼저 비벼놓으세요. 여기다가. 골뱅이만 따로 비벼놓으세요. 와, 셋 보조, 보조가 좀 세 좀 되지. 아, 네, 그렇게 예. 할게요. 예. 아, 골뱅이 소면이 되는 거야? 네. 와, 골뱅이 소면. 대박이다. 묶는다, 묶는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할게요. 오늘. 아니. 꼬들꼬들이에요, 뭐예요? 꼬들꼬들. 꼬들꼬들이지. 이 판입니다. 아이고. 꼬들꼬들. 이 판입니다. 야, 배가 고팠나 봐. 요, 요것만 먹어도 맛있네. 이거를. 좀 더 먹어야지. 예, 보면은. 자. 좀만 드셔보세요. 이거 꼬들꼬들이지. 아우. 오. 이게 하나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세요. 그거 말고 이게 무슨 됐어. 됐어요? 응. 형님 물로 한번 헹궈요. 면 그래야 꼬들꼬들해지는데. 물로 조금만 헹굽시다, 형님. 부어 부어. 넘치면 안 돼. 옳지. 잠깐만 가지마. 어 뜨거 뜨거 잠깐만. 뜨거. 내려놔. 내려놓으면 이거 흙 들어가요. 어. 자. 옳지. 자 잠깐. 야. 와, 다 제대로다. 다 됐어요. 우리 테이블은 여기 돌 위에서 먹자. 작전만 거둬 그냥 부패식으로. 오케이. 먹자. 골뱅이나 주세요. 여기다 제가 세팅할게요. 야, 여기서. 아, 역시 그림 다시 먹는 거야. 햄이 잘 잘하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파김치가 잘 익었다. 떡이네. 비빔떡. 맛있어. 자연 완전 제대로 익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죠? 와, 제대로 익었다. 하루 걸으니까. 이야. 맞죠? 완전. 와, 잘 남기네, 오늘 그냥. 맛있다. 여기서 비빔면을 먹으려고는 상상도 못했다. 골뱅이. 야, 사막 오만, 한가운데에서. 오만에서. 오만 사막 한가운데에서. 아, 맛있다. 정말만. 예. 맛있다. 그 와인. 와인요. 와인 한 드릴까요? 지금. 어, 와인 한 잔 하자. 비빔면에 와인. 콜. 오케이. 아끼랬던데. 가시면 막 가셔야지. 아따. 더더타이 그 뭐야? 와인 뜻해 뭐라고 하노? 뱅쇼? 네? 뱅쇼 뱅쇼 형님. 뱅쇼 뱅쇼. 아, 낭만 첫날인데 그래도 낭만이 찬양합시다. 그렇지. 와. 자, 고마워. 와, 형님.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야. 근데 확실한 건 배정남 대원이 아니었으면 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골뱅이 와. 소면을 와인 예 파김치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 일을 진짜 대단한 배정남 대원이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다 같이 제가 아주 너무 기쁘게 잘 먹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치지 않고 또 와인 수고하셨습니다. 와인 오, 네. 향 좋네. 어 좋다. 아 7억년짜리 뒤에 배경두고 지금 8시 15분인데 우리 내일 오전에는 좀 시원할 때 걸어야 되잖아. 오후에 쉬고 오늘 걸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맥시멈 세게 걸어도 3시간 정도
걸으면 좀 많이 쉬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6시나 이렇게 출발을 해서 9시, 10시까지 걷다가 한 푹 쉬고 그리고 또 해 떨어질 때 좀 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여섯 시다. 아침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침에? 아, 네, 뭐 했지? 좋아. 내일 아침 후반이죠. 다 하시려고 나 아침 생일 나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내 생각에 비행기 휴식 아직 안 버렸어? 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페이퍼 없어가지고 휴제다 저에 마른 제육볶밥 김치 저녁은 비빔면을 했습니다. 우리 먹을 식량 리스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일 아침은 떡국입니다. 떡국. 내가 면 내 아침에 가서 밥을 차릴 테니까 나머지 준비할 동안 내일 아침 떡국이야. 그동안 내가 야 이거 떡국을 어떻게 야 내가 먹긴 안 돼. 5만 사막 5만 사막 7만. 아니 근데 장비도 있고 좋아 환경이 지금 이 식탁을 참 더 씁시다. 이게 아깝잖아요. 내셔널지오 그래픽에도 이런 거 없잖아. 7억년 된 거긴 있지 내셔널지오. 아 이런 그림이 거기서 비빔면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지. 와, 불 가리니까 별 엄청 많다. 와. 당연히 모래 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 있었고 풀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어서 왠지 몰라도 굉장히 놀라웠고 약간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꿈 같아요. 오만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언제 와서 이런 사막을 걷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너무 신기하고 막 주세요.